아이고 늦었다 늦었다 늦었다. 애들이 기다릴 텐데. 자, 됐다. 아래랑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아 애들아 많이 기다렸지. 아려 너가 불러놓고 늦으면 어떡해. 미안 그래도 도착했잖아. 그래 어쨌든 도착해서 다행이네. 그래서 왜 부른 거야? 내가 인터넷에서 되게 재밌는 게임을 봤거든? MBTI 맞추기 게임이를. 저도 들어봤어요. 한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의 MBTI를 맞추는 게임 아니에요? 맞아. 캐피가 잘 알고 있네. MBTI 맞추기 게임? 미안하지만 MBTI가 뭔지 잘 모르는데. 뭐요? MBTI를 모른다고요? 아, MBTI는 성격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엄청 유명했었던 건데 몰라요? 내가 모를 것 같아. 알고 있지. 그냥 모르는 척 좀 해봤어. 아 뭐야 알고 있었으면서. 어쨌든 우리 MBTI 맞추기 게임을 할 거야. MBTI 맞추기 게임 하는 건 좋은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MBTI를 맞추기만 하는 거야? 아하 게임하는 방법이 알고 싶구나. 일단 서로의 MBTI를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해서 MBTI를 맞출 사람을 정해. 그리고 그 사람의 MBTI를 맞추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야. 한번 해볼까? 첫 번째로는 우리 핑크거미 한번 해보자. 그래? 재밌겠네. 한번 해볼까? 좋아. 내가 먼저 의견을 말해볼게. 핑크거미는 뭔가 INTJ 같아. 응? INTJ? 그래! INTJ! INTJ는 정치제의 달인으로 나오지 않나 보통? INTJ는 계획적이고 똑똑하고 계략가인 그런 유행이니까 핑크거미는 INTJ일 것 같아. 내가 좀 계획적이고 똑똑하긴 하지. 나도 아래 언니랑 같아. 뭐야 둘 다 똑같은 의견이야? 나는 좀 다른데. 핑크거미는 ISTJ 같아. ISTJ?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ISTJ는 꼰대잖아. 맨날 나랑 있을 때마다 라떼는 말이야 이런다고. 뭐 라떼는 말이야? 핑크거미 안 그러거든? 그래?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볼까? 정답은 뭐야? 나는 아래 말대로 INTJ야. 오 아싸 맞췄다. 우리 맞췄다. 룰루루루루. 뭐야 틀렸네. 히히 틀렸대요. INTJ는 용의주도하며 전략을 정확하고 치밀하게 세우는 전략가래. 완전 핑크거미잖아. 자 그럼 그 다음 한번 해볼까? 그 다음은 우리의 포피의 플레이타임의 주인공 포피 한번 해볼까? 좋아 한번 맞춰봐. 포피는 딱 봐도 INFP 아니야? INFP? 그래 INFP. INFP는 약간 소심하고 아싸 느낌이 강하잖아. 포피의 목소리랑 성격을 매치했을 때 완전 INFP야. 뭐 이게? 워워워 화내지 마. 나는 포피 언니는 ENTP일 것 같은데? 뭐 ENTP? 포피는 아무리 봐도 ENTP는 아닌데? 맨날 쿨한 척 하잖아. 재수없어. 재수없대. 우리 포피가 요즘 중2병이긴 하지. 포피가 중2병? 아니거든. 핑크거미는 어때? 포피는 역시 ESTJ지? 잉? ESTJ? 젊은 꼰대잖아. 한방 먹였는데 젊은 꼰대 포피. 젊은 꼰대라니. 나같이 어리고 귀여운 애한테. 그래서 정답은? INFP. 오 아싸 정답. 이 연습 정답이라니. MBTI 중독자 같아. 뭐 어쨌든 이 연속 승리. 아하 너무 좋아. 그 다음은 우리 캐피 한번 가볼까? 좋아. 근데 캐피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않나? 캐피는 완전 INFP야. 포피랑 완전 똑같다고. 어떻게 알았어? 정답이야. 잉? 야 정답을 말해버리면 어떡해.
미안해. 아유 괜찮아. 근데 이거 좀 재밌는데 우리 몇 개만 더 할래? 좋아. 이번엔 내가 낼래. 호기호기 하자. 호기호기. 호기호기? 좋아. 잠깐, 호기호기? 호기호기는 내가 먼저 말할게. 호기호기는 완전 ISFP야. 헉! 나도 그 생각했는데? 근데 저게 정답이라고 해도 호기호기가 여기 없는데 정답을 어떻게 알아? 아유 걱정마. 그건 내가 전화를 걸으면 되지. 잠깐만. 여보세요 호기호기. 너 MBTI가 뭐야? 어? 나 ISFP. 근데 왜? 헉! 핑크거미 한 번에 맞췄네? 역시 핑크거미는 호기호기 스토커야. 내 스토커? 아니 뭔 소리야? 아 지금 MBTI 맞추기 하고 있거든. 너도 같이 할래? 뭐 그래? 좋아. 그러면은 그럼 호기호기도 왔겠다. 호기호기 여친 한번 해볼까? 이번엔 키시우씨. 어? 그거 내가 알아. 잉? 뭐야 모를 줄 알았는데? 근데 호기호기는 모르고 네가 알아? 모를 수도 있지. 아 저번에 키시우씨가 알려줬지롱. 키스미씨는 ISFP야. 키스미씨가? 저분은 ENTP였던 것 같은데. 응 아니야. 내가 이거 물어본 지 일주일도 안 되는걸? 그래? 근데 ISFP면 개관종 아니야? 완전 웃겨. 뭐 키스미씨가 좀 관종이긴 해. 맨날 예쁜 척이나 하고. 어 맞아 맞아. 저번에 도서관 가자고 했는데 드레스를 입고 왔어. 뭐라고? 호기호기, 이 엄마가 말하는 조언 잘 들으렴. 그런 여자는 바로 버려. 어, 뭐야? 다들 내 여친 뒷담 까는 거야? 아, 진짜 그런 게 아니고. 뭐가 그런데 아니고야. 이 목소리 키시미씨? 다 듣고 있었다고? 너넨 끝장이야. 뭐? 와! 아 여기 텐트 설마 결국 여기가 나를 여기로 보냈구나. 어떡해. 여기야 완전 화났나봐. 어떡해 여기 내가 미안해. 아니 그 우리가 뒷담 깔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거잖아 우리 사이에. 어 우리 사이에 뭐 뒷담이고 뭐고가 어딨어. 그냥 다 장난이지 안 그래? 내 여친을 모욕해. 용서할 수 없어. 아니 정말로 잘못했어. 그것보다 키시미씨도 옆에서 듣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 미안해. 어? 아니 근데 그거 거기 캐피도 있었고 포피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노리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냐고. 걔네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너가 거기서 그러면 어떡해. 아니 왜 나한테만 그래. 거기에 포피도 있었고 캐피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에이 나한테만 그러고. 키시미씨 언니. 그 키시미씨 언니 그 미안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뭘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아!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